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진료 마치고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전가의 응급초음파, 일본의 스기야마 고 선생님이 저술한 책입니다. 파트 1 소화기의 섹션 3에 보면 여덟 번째, 섹션 3가 췌장입니다. 여덟 번째, 췌장 질환 정례입니다. 오늘 선생님 같이 볼 정례는 급성 췌장염입니다. 첫 번째 번역했는 거고, 두 번째 번역지고, 여기 세 번째 번역지, 급성 췌장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급성 췌장염, 췌장 손상, 췌장 손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부해 보 천천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췌장의 정례입니다. 췌장의 정례. 정례 1. 급성 췌장염,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입니다. 췌장 미부 주위 삼출액 저류 정례가 되겠습니다. 연 52세 남성, 복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A 사진은 급성 췌장염 초음파 소견이고, B 사진은 칼라도플라상입니다. A 사진을 보겠습니다. 췌장의 장척상으로 종대된 췌장 내에 확장된 췌관이 보입니다. 여기 확장된 췌관이 되겠습니다. 췌장의 복축과 비정맥에 접하는 영역에 삼출액이 관광상으로 보입니다. 액체의 저류가 보인다는 거죠. 삼출액이 관광상으로 간처럼 보인다. 요게 지금 여기에 삼출액이고, 요게 또 삼출액입니다. 삼출액, 요 판크레아 닥트가 되겠습니다. 종대된 췌장에서는 췌장의 압박에 의해서 비정맥이 불명료한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정맥이 불명료하게 보입니다. 잘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영상, 칼라도플라사입니다. 관광 구조가 혈관인지를 감별하는 칼라도플라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칼라도플라 해봤더니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아서 여기 그 혈관이 아니고 액체의 저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방에 보이는 것이 경도 확장된 체관입니다. 여기 체관이고, 요거 하살이 체관이고, 요게 혈관 요우에 보이는 요것이 삼출액임을 체관이 삼출액이고 체관이죠. 여기 스프레니페인입니다. 스프레니페인 삼출액 체관입니다. 두 번째 정례입니다. 급성 췌장의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췌장 최미부 염증입니다. 요거는 53세 남성으로 팽만감, 제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A는 급성 췌장염 상이고, B는 췌장염에 의한 주위 조직 지방 에코 증강상입니다. 그러면 A는 췌장의 장축상에서 췌장 체부 미부에 불균일한 저에코가 보입니다. 불균일한 저에코가 보입니다. 여기에 에코 안에 여기에 불균일한 저에코가 보입니다. 저에코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췌장 체부 장축상에서 주변의 지방 조직 에코의 조직이 보입니다. 췌장염을 시사하는 요 저에코 부분과 복척의 주위 조직의 지방 에코의 증강이 보입니다. 여기 지방 에코 증강, 그 다음에 요 췌장 실질의 저에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악성 병변과의 감별을 요하게 되겠습니다. 저에코 병변은 악성 병변과 감별을 요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예, 정례, 급성췌장염입니다. 요 정례는 췌장 두부의 염증입니다. 36세 남성 복통으로 내원했습니다. 급성췌장염의 영상이고, 요거는 췌간의 확장상이고, 요세 번째는 종단, 총단간 영상이 되겠죠. 총단간입니다. 요거는 CT 영상, 조영상입니다. A는 췌장 장축상에서 췌장 두부의 제코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것은 12장으로 둘러싸인 췌장 두부의 제코 영상이 관찰됩니다. 담낭과 췌장 두부 사이를 주행하는 12장의 백뷰가 보입니다. 여기 12장의 백뷰가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12장의 백뷰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두 번째는 췌장 미측의 췌간의 경도 확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고에코 보면 지금 췌장입니다. 이게 췌간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간문부 사행 스캔에서 총단간과 췌장 두부가 보입니다. 췌장 두부는 이렇게 저에코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총단간 확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CT상에서 하살포는 종대된 췌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례를 보겠습니다. 다음 정례. 오늘 급성췌장염이 되겠습니다. 급성췌장염. 요 영상은 72세 여성입니다. 위절제 후의 영상이고, 주변 지방조직 비후 정례가 되겠습니다. A는 급성췌장염 영상이고, B는 후복막강 내 에코 프리스페이스를 나타내는 영상이고, C 영상은 에코, 초음파 에코의 증가에 의한 지방조직 증강상이고, CT는 이 조영 CT상이 됩니다. 그러면 A상을 보겠습니다. A상은 췌장 장척상으로 주변 가스의 영향으로 췌장 실질의 불명료합니다. 췌장 전체 에코 레벨의 저하가 의심됩니다. 저에코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B는 우측 신장, 라이트 키드니의 하극부 주위에 후복막강 내에 에코 프리 스페이스가 보입니다. 키드니 주위에 에코 프리 스페이스, 액체 저류죠. 제부, 움비리쿠스 주위에 지방조직 에코의 증강이 보입니다. 움비리쿠스 주위에 제부. CT상에서 하살포는 종대된 췌장이 되겠습니다. 초음파상에서 신장 주위 에코 프리 스페이스에 액체 저류가 보이는 경우는 요관 결석 소견이 보이지 않다만 급성췌장염을 의심하는 소견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페이지 77이 되겠습니다. 급성췌장염. 요 정례는 총단간 확장을 보이는 정례입니다. 9시 여자애고 항달 심하부 통증입니다. A는 확장된 총단간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장된 총단간이고, 여기 우측 신장입니다. 요거는 간이고, 요거는 요게 췌장 두부입니다. 종대된 췌장 두부입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급성췌장염 영상입니다. 여기 CVD고, 여기 판크레아스입니다. 여기 SMV 스프레닉 베인 SMA입니다. 요거는 CT, 조영 CT 상입니다. 그러면 A는 간문부 사행 스캔에서 CVD를 관찰한 영상입니다. 연령에 비해서 총단간 굵기가 뚜렷한 영상이고, 담낭 종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 장축상에서 에코 레벨이 높고, 종대 영상을 보이지만, 종대는 보이지만, 체간 확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낭 천자에 의한 단간 조영상입니다. 검사 결과 하부 총단간이
하부총단간이 최단과 합류하는 영상을 보이고 최단간 합류 이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화살표는 여기 합류 최단간 합류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최단간 합류 이상증 판크레아티코 빌리어리 말정션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최단간 합류 이상은 해부학적으로 최단과 단간이 유두간력근 오디근 작용이 미치지 않는 십이지장 백 외에서 합류하는 선천성 기형입니다. 이 합류 행태 때문에 체액과 담즙이 서로 역류하기 쉬워서 다양한 병태가 생깁니다. 선천성 담도 확장 증례가 많지만 담도 비확장 증례도 존재합니다. 담도 확장 증례에서는 거의 전내에서 함유 이상을 보입니다. 간에 또는 간내 간의 단간이 방초상 낭상으로 확장됩니다. 담도암이 고열로 합병됩니다. 증상은 복통, 황달, 발열, 오심, 구토 등이 관찰됩니다. 그러면 다음 또 증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증례는 급성 췌장염으로 종계 행성형 췌장염 경과 증례입니다. 경과를 팔로 뵌 증례입니다. 65세 여성 복통으로 내원했습니다. 요거는 종계 행성형 췌장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게 종계 행성형 췌장 증례가 되죠. 여기 저에코 병변이고 여기에 페네트레이팅 닥터가 보입니다. 요거는 췌장 두부고 요거는 비정맥이 되고 요 상장각막동맥이 되고 여기 요 비정맥이 나왔는데 잘못되었습니다. SMV 여기 비정맥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종계행성 췌장염 6개월 후의 영상입니다. 6개월 후에 주체간이 보이고 여기에 저에코병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췌장의 장축상으로 췌장의 체부 미부에 국한성 저에코가 보입니다. 췌간의 주맥함에 저에코 종계 내부에 췌간이 보입니다. 사진은 좀 뚜렷하지 않습니다. 요게 췌간입니다. 보입니다. 췌간이 주맥하면 저에코된 것 종계 내에 췌간이 보이고 이걸 췌간 천통 징후 페네트레이팅 닥터 사인이가 되겠습니다. 6개월 후에 췌장의 장축상으로 최초에 보였던 저에코병 종계는 개선이 됐고 경도 확장된 췌간 직경은 최초에 비교하면 뭐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메스포밍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됩니다. 다음 증례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례는 췌장 손상입니다. 판크레아틴 인줄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수술했던 증례가 됩니다. 63세 남성으로 성룡차에서 추돌됐습니다. 요거는 췌장 장축이고 요거는 적출 포변입니다. 췌장 장축상입니다. 췌장 장축상에서 췌장 체부 미부에 국한성 저에코 보입니다. 췌간의 주맥하면 저에코 종계 내에 이렇게 췌간이 보이고 췌간 여기 잘못 읽었습니다. 췌장 장축상이고 변연이 불명료한 췌장 체부의 염주상으로 보이는 요런 염주상으로 보이는 낭성 병변이 보이고 비정맥도 여기 비정맥이죠. 불명료하게 관찰이 됩니다. 여러분 이쪽은 잘안 보이죠. 낭성병변처럼 보입니다. 응급수술에서 췌장은 상장관막 정맥 상부에서 단열이 있었고 주위에는 혈종이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에 단열이 있었죠. 요건 스프린이고 췌장의 미부 요쪽에 아마 체부나 두부 쪽이 될 체부 좀될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단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췌장 손상 판크레아틴 인절이 경과 관찰됩니다. 7살 남자이고 이 자동
차가 전도가 되어 자동차 운전대에 복부가 강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췌장 손상의 영상이 됩니다. 요거는 CT상, 조영 CT상입니다. A상의 췌장의 장축상으로 종대된 췌장이 불균질하게 저액호 부부가 보입니다. 비정맥이 이렇게 여기 비정맥입니다. SMA죠. 췌장이 다 췌장입니다. 비정맥 SMA죠. 여기에 비정맥이 협소하가 보입니다. 췌장 두부 주위에 에코 프리 스페이스도 보입니다. 이거 액체 저류가 요 액체 저류 요 액체 저류가 보이죠. 요것도 액체 저류. 그 B 영상 CT상으로 췌장 두부부터 췌장 미부까지 불균이란 농도가 보이고 췌장 손상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여기 췌장 이렇게 췌장이 불균일하게 보이죠.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급성 췌장염 그리고 췌장 손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